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부산 꼴통알배. 자, 오늘요, 북구의회, 북구청에 북구의회 왔는데요. 딱 들어오니까 경찰차가 있어가지고, 한번 이래 보니까 교통사고입니다. 예, 교통사고 처리반은 내하고는 상관없고, 형사기동대나 아마 형사과에서 오면은 조금, 내 때문에 왔을 수도 있는데, 조사기, 교통조사기는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. 저도 경찰차 하나 있네. 예, 경찰차 두 대인데, 요거 교통사고 조사반입니다. 또 우리 공무원님들 오늘 또 열일 하시네. 자, 들어갑니다. 자, 우리 북구의회 사진 다 떼붙습니다. 예, 예. 사진을 전부 다 떼붙습니다. 사진을 다 떼붙네. 예, 사진 다 떼붙네, 야. 얼마나 씨 쪽팔리면 사진을 다 떼뿌는, 와, 또. 이름까지 다 떼뿌네. 야, 보십시오. 북구의회. 이름 다 떼고, 자, 보십시오. 각 사무실에 이름 전부 다 떼고, 자, 각 사무실에 이름 다 떼고, 자, 요거는 바로 그 뉴스 보도 나갑니다. 이거는 바로 뉴스 제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북구의회 사진 전부 다 떼고, 사무실 간판 다 뗐습니다. 예, 의회 사무국장실 하나, 씨, 요거도, 그림 하나 그리 놨네요. 예. 야, 이거, 무슨 생각으로 이랬지? 와, 요 사무국 직원들 얼굴을 내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야, 진짜 이거는 아니다. 내가 그냥 갈랍니다. 내 이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내가,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와, 씨. 졌다 졌어. 네, 졌습니다. 꼴통알배 졌습니다. 보면, 처음부터 다 떼고, 그럼 앞전 영상 돌리봐가지고, 그, 의원들 사무실 하나하나 출원해서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. 지금 출근도 아무도 안 하고, 요, 지금, 한 명, 뭐, 소리 들리는데, 그냥 갈랍니다. 아, 이런 것들하고 내가 상대할 가치가 있겠습니까? 가치 없습니다. 예. 와, 이 아들 무슨 생각으로 그랬지? 자, 보십시오. 사진 싹 다 떼붙습니다. 와. 네, 그냥 불쌍해서 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와, 내 진짜. 진짜 불쌍하다. 북구 주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, 제가 오늘 또 왔습니다. 오늘 북구 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구의원들 사진과 이름을 전부 다 떼버렸습니다. 여러분, 얼마나 부끄러우면 자기들 얼굴, 사진, 심지어 사무실에 붙어있는 이런 명찰까지 전부 다 떼버렸습니다. 아이고, 이래갖고 참 웃자겠습니까? 자, 북구 주민 여러분, 어제 또 일가족이 자살했습니다. 며칠 전 울산에서 자기 자식 중학생, 고등학생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자기도 같이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. 어제는 똑같이 전북에서 일가족